안녕하세요. 국내 경기 분석만 10년차 스포츠 피카츄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카츄 분석방에서 분석 자료와 추천 경기 그리고 매일 최종 조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톡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생각하는 구겨 분석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경기별 초안 분석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배팅에 도움되실 겁니다. 첫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3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LG 대 두산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LG는 최근 7경기에서 우승을 거두며 2연속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경기당 평균 6점 이상을 기록하며 팀 타율도 3할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홈에서의 성적은 11승 1무 5패로 매우 뛰어나며 잠실에서의 경기에서는 타선이 특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한편 두산은 기복 심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LG 승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3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SSG 대 NC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김광현은 최근 두 경기 연속으로 4점 이상을 허용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반등을 노리고 있으며 특히 NC 상대에서는 강점을 보였습니다. NC 선발 김시우는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차이가 큰 투수입니다. 양 팀은 4월 초에 시즌 첫 3연전에서 맞붙었고 그때 SSG가 3경기 모두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는 SSG 마운드가 매우 약했던 결과였습니다. 리그 4위와 2위의 대결이지만 경기력 측면에서 NC가 월등합니다. 저는 NC 11점 5언더를 생각합니다. 초안픽 먼저 확인하시고 추천 경기 또는 경기 조합 픽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거나 구독 알림 설정 해두셔야 오후 4시에 추천 조합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끔 시간이 부족해 영상 업로드를 못하고 분석 가족방에서만 픽업해드리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3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삼성 대 롯데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삼성과 롯데의 시즌 두 번째 3연전이 시작됩니다. 첫 반담에서 삼성은 스윕을 달성했고 이후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성적도 매우 좋습니다. 한편 롯데는 꼴찌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원정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삼성의 선발 코너가 약간의 반등을 거두고 있으며 롯데 타선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저는 삼성 승을 생각합니다. 네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3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KT 대 키움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쿠에바스와 후라도가 17일 만에 재대결을 벌입니다. 둘은 4월 16일 경기에서 한 차례 맞대결을 벌였고 그때는 후라도가 한 점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작년 7월에도 한 차례 맞대결이 있었는데 그때는 쿠에바스가 이겼습니다. 두 선발의 실력은 대등하고 서로 상대할 타선의 힘은 큰 차이가 납니다. KT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높고 키움은 낮습니다. 저는 키움 핸디 승을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3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기아 대 한화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기아 선발 황동환은 1군 통산 삼진보다 볼넷이 더 많은 투수다. 오늘도 4회를 넘기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 선발 산체스는 무너진 한화 마운드를 홀로 지탱하고 있다. 기아 상대로 강점을 보이고 있으나 3번 만나 전부 5회까지만 책임졌다는 점이 아쉽다. KIA는 2연속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고 있으며 하나는 최근 10경기 평균 7점 6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저는 기아 승을 생각합니다. 더욱 빠르게 경기 분석글과 올킬픽 받아보실 분은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가족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올킬 조합 필요하신 분은 아무런 조건 없는 제 정보 소통방 편하게 들어오세요. 오늘 제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너 댓글 한 개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